이데일리온의 이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에 마감 전략 세워봐야 되겠죠?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 일단은 하락 출발을 했다가 미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바뀌는 모습인데 오늘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방금 다 정리를 해주셨듯이 미국의 고용지표와 SPB 사태는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 이슈로 더 만들진 않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뭐 코스닥 지수, 그다음에 선물 지수 모두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이로 인해서 굉장히 급등을 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내려앉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확실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역시 6만 원짜리는 좀 그래도 선방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그래도 안정권에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닥의 중소형 주들이 상당히 좀 낙폭이 크게 이어지고 아직까지 좀 반등을 강하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최근에 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늘어났던 신용 잔고가 신용 청산 반대 매매가 이어지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중소형주 쪽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심이 살아나는 데는 좀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뭐 대형주나 지수 자체가 좀 견조해지는 흐름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 또한 좀 반등을 함께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분할 매수 기회로 좀 잡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14일에 발표되는 CPI 지표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시장은 되돌림이 나왔지만 CPI 지표 발표 이전까지는 좀 강한 시세를 좀 만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정부 정책적인 흐름들과 그다음에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종목들의 위주로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 SM 사건으로도 볼 수 있듯이 이미 급등한 종목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모습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하시면서 순환매를 좀 노리는 전략을 대비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잘 마무리하고 이제 또 1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CPI 지표 저희도 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